팬들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테니스 선수 권순우입니다. 이제 미국 신시내티 1000 시리즈 대회부터 이렇게 대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 대회가 열릴 예정이라 이제 팬분들께도 이제 많은 재미난 거리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. 지난 5개월 동안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뭐 훈련을 계속했었고 이제 대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많이 채워넣을 수 있어서 네 이제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. 지금 계속 오전에는 2시간 정도 테니스를 쳤고요. 오후에는 또 1시간 정도 웨이트를 계속 매일 꾸준히 해왔었어요. 네. 지금 현재 몸 상태는 80점으로 주고 싶고요. 이유는 이제 아직 시합의 그런 경기 감각들이 아직 좀 떨어져 있어서 이제 현지에 가서 연습 게임으로 좀 시합 감각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. 올 시즌 목표가 있다면 지금 메이저 대회부터 대회가 시작되고 해서 아직 메이저 대회 첫 승이었기 때문에 메이저 대회에서 첫 승을 이루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. 오랜만에 경기 뛰어서 긴장이 되긴 하지만 물론 상위 랭커들도 똑같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다들 시합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.